예, 오늘 그두 분의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예, 모처럼 만에 우리 또 영자 씨는 뭐 익히 또 잘 알고 있는 아주 그 대단한 분이시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여사님은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우리 여사님을 누가 본인이 한번 소개를 하실래요? 아니면 영자 씨가 먼저 소개를 해준 다음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예. 소개를 한번 예. 해 주실래요? 예. 어떻게 영자 씨가 우리 저 여사님을 아시게 됐어요?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얼마 됐지? 그때가 언제야? 작년이 돼버렸네. 작년에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규탄 집회 갔다가 과천에? 예, 과천에. 거기서 만났어요? 갔는데 법무부 앞에서 예. 시위를 하더라고요. 아. 국권포로 자녀분들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쪽이야. 국권포로 뭐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더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 아니에요. 그러게. 그래서 이분들이 억울해가지고 법무부 앞에서 막 그 몇 분이서 막 시위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시위를 하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국군 포로로 6.25 때 예, 북한에 잡혀가지고 가서 탈북해서 이 온 이 자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어떻게 또 오늘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지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내가 이제 변호사 김규수 변호사님을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늘 만나서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해서 그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려고 오늘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로 제가 와서 좀 만나자고 해서 오늘 저기 인터뷰는 그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갑자기 예, 이렇게 잡힌 거네요. 예. 예. 선생님이 이제 저기 여기서 저도 한번 좀 예,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연이 좀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가 되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냥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예. 이렇게 좀 응해 주셨는데 예. 그럼 우리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군포로 가족 이옥화입니다. 청주에서 살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 중에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만나갖고 제가 제 사연을 예 얘기하게 됐네요.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소송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건지 어떤 뭐 변호사를 오늘 좀 뭐 만나시게 되는 모양이던데 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됐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는 일단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가 6.25 전쟁 때 19세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을 하였다가 저기 정전을 얼마 안 남기고 아버지가 북에 잡혔습니다. 국군 포로가 되었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북한에 국군 포로가 한 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 북한에서 몇십 년 동안 아오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북한에서 아오지 하면 정말 살아서 들어가 죽어서 나오는 그런 탄광입니다. 그런 곳에 국군 포로들이 잡혀서 가서 탄독해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북에서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고아들을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저희 역시 아버지가 나만 뿐이고 국군 포로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학교에서도 남다르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희 가족들이 밖에 왜 못 나가고 늘 저희는 비판 무대에 올라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아 내 아버지가 국군 포로여서 나만 뿐이어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들이 거쳐 올라오면서 국군 포로에 대한 관심은 사실 무관심이었습니다. 예, 역사 속으로 6.25 하면 국군 포로가 기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그 현충일 날에 행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정말 제일 뜻깊은 날이고 제일 가슴 아픈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국군 포로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안타까움을 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저희 나이도 제가 대한민국에 30살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는데 올해 제 나이가 53입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떠흘러 앞으로 떠흐르고 저는 6.25를 알 수 있지만 제 자식들은 6.25를 모릅니다. 예, MZ세대들은 또 6.25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아버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예, 국군포로의 예, 문제를 나 한 분이 아닌 한 사람이 아닌 전 대한민국 전 세계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정부에서 이제는 국군포로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한테 미안하게 한 행동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하고 예, 진실 어린 사과를 하고 우리 국군포로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기억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예,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인터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국군포로가 8만 명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한국에 귀환한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된다고요? 한국에 입국한 국군포로들이 2008년도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총 80분이 돌아오시긴 오셨는데 생환포로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12분밖에 안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아, 그러면은 우리 그 이옥하 여사님의 아버님도 지금 국내에 송환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1996년도 6월 2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돌아가신 것도 사실 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가슴이 다 먹먹해지고 지금도 20년이 넘은 이 대한민국 입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버지라는 이 새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북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엄청 제가 원망을 하고 왜 아버지가 남한 사람에 대해서 북한에 와서 우리 자녀를 세상 밖에 내놔서 이렇게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고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가 부르기도 싫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군포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제 아버지가 한테 한 제 행동이 너무 미안하고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1996년도 6월 28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는 사실 잘 잡수면 장수하는 사람이에요. 예. 건강하시고 아픈데도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돌아가고 나라가 식량 곤란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셨죠. 예,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우리 저희 딸들이 다 힘듭니까? 저희 딸들이 다 밖으로 뭐 살기 위해서 저만큼 다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아버지를 보살펴드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밥도 못해 먹고 빈방에서 혼자 거의 노숙자 신세로 살고 있으니까 거기 그 기숙사에 있는 기숙사를 보는 그 음식하는 그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옷도 입은 게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얼른 죽으라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으라고 아버지 밥에다가 농약을 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먹고 아버지가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면 예, 살해죠. 근데 북한은 법도 모든 게 인격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다 인간이 존엄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예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뭐 다행히도 예 죄를 지내고 묘는 뭐 제대로 했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아버지 위해를 모셔왔죠. 대한민국으로. 예. 아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모셔왔던 얘기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지금 송환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뭐 6.25 그 참전 그 유공자 유해 그 발굴 감식단이란 게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정부에서 우리한테 승인할 수는 없죠. 개인한테 승인한다는 거는 그건 말도 되지도 않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브로커를 시켜서 아버지 위해를 예 대한민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예. 브로커를 시켜서 예예 예, 예. 삼국을 거쳐서 예, 모셔왔습니다. 중국을 걸쳐가지고. 예. 그 여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연이. 참 어려웠죠. 아버지 유해를 2004년도 4월 10일 날에 저하고 그때 당시 제가 아이를 출산을 한 지가
한 달이 되었고요. 네. 저희 언니는, 제 우리 언니는 임신 거의 한 8개월 차 돼갖고 10월 달이면 뭐 출산을 예정일이다 막 이렇게 됐는데도 만삭이 언니를 데리고 제가 중국으로 갔어요. 가갖고 브로커를 시켰는데 그 브로커가 그래도 그 평북, 아버지는 평북도 동림군에 있었거든요. 동림군에 가서 뭐 먼 친척 조카인데 아버지가 불용 사람이라 불용으로 아버지를 모셔, 이 어르신을 모셔가야 되겠다 해갖고 저희가 그 다 준비해준 그 비용으로 아버지 그 제수용품을 구입을 해갖고 제사를 뭐 예, 잘 치렀나 봐요. 치러갖고 아버지 유해를 모셔왔는데 모셔와서 중국으로 모셔오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도망강을 건너다 만약에 그게 유해가 걸리기라도 하는, 하게 되면 이건 국군포로 유해다 하면 무조건 이거는 뭐 더 두 말 없이 청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져오는 사람들도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네, 브로커를 시켜서 제가 두만강을 건널 때도 저희가 중국에서 택시를 세 대를 두만강 연선에 딱 예, 기다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가 유해를 가운데 차에다 모셔서 또 세 부류로 다 흩어져 갖고 호텔은 어느 호텔에서 만난다는 게 다 약속이 있으니까 예, 세 부류로 갈라갖고 왜냐하게 되면요 이게 만약 경우 잡히기라도 하면 뭐 유해다 하면 택시 한 대만 갔으면 백발백중 이건 잡히는 거죠. 세 대가 갔으면 세 대가 다 붙어지기 때문에 어느 택시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모르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한 대만 가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갖고 예, 유해를 모셔왔어요. 예. 중국에 와서 아버지 유해를 보니까 그 북한의 그 노동당 신문에다가 아버지 유해를 마디마디 이렇게 다 그분이 그래도 섬세하게 다 이렇게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뭐 발목은 발목대로 마디는 마디대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96년도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유해가 아직 채 살들이 그게 채 썩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가서 나무칼 사다가 유해를 다 그 살을 다 깎아내리고 예 유해 정비를 해갖고 대한민국으로 예 모셔왔죠. 이렇게 오셨네. 아, 그게 96년도인데 한국에 온 때도 96년도고요. 아니에요. 그럼요. 9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2004년도. 아 2004년도. 예, 2004년도 정확하게는 거의 6월달 6~7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그 아버님의 그 시신 유해가 맞는지는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셨어요? 유해를 저희가 아버지 유해를 모셔올 때도 중국에서 사실 이 유해라는 거는 세관을 넘을 때 이게 유해라는 게 알려지면 그 큰일 나거든요. 그 전에 이 브로커를 소개해 준 분 역시도 아버지 유해를 북에서 중국까지 모셔와서 중국 통해서 한국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대사관에다가 대사관 분을 내보낼 테니까 그 유해를 우리 쪽으로 인도해라 해서 그분이 혹시나 싶어 갖고 유해 반반으로 해 갖고 예, 하체를 들고 그 대사관 분을 만나러 나갔다가 나가서 보니까 중국 경찰이 딱 포위하고 있더래 그 장소를. 그래서 유해 절반이 북송되고 절반은 대한민국으로 모셔오고 예, 그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그거를,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유해를 모셔올 때 언니가 절반을 얻고 제가 절반을 업었어요. 예, 애기띠에다가. 예, 얻고 중국을 건너서 거의 인천,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저희가 인천, 여객 터미널에 거의 들어올 때, 부두에 들어올 때 국방부에다가 전화했어요. 저희가 국군포로 이만동 씨 자녀인데 지금 국군포로 이만동 씨 유해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놀라갖고 아니 무슨 얘기냐고 아니 기자들을 불렀냐고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을 불렀냐고 아 기자들은 부르지 않았는데 저희가 말하고는 말하자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예의를 갖춰서 항해 나아졌으면 좋겠다. 예. 이 사람은 저희 아버지기 전에 이 나라의 영웅이다. 영웅이 들어오면 당연히 예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태극기를 가지고 헌병을 딱 모셔가 데리고 항해 나와줬으면 고맙겠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고, 예, 안 나왔고 난중에 저희가 아버지를 제가
제가 입국했을 때 정부에서 저희 같은 이런 탈북자들한테 9평짜리, 11평, 13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해줘요. 정부에서. 근데 저는 11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 11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제가 그때 돈으로, 돈도 없어서 그때 돈으로 2만원짜리 그 냉동고를 샀어요. 네. 냉동고를 사갖고 거기다 아버지 유해를 다 랩에다 감아갖고, 네. 예, 감아서 냉동고에다 놓고 네. 한 달을 집에서 아버지 유해를 모셨어요. 예, 왜냐게 되면요. 정부하고 정부에서, 저희는 아버지를 모셔가는 것도 그냥 모셔가지 말라. 예를 갖춰서, 저녁식도 하고, 예, 정부에서 국군 포로에 대한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예, 다 우리 유가족들이 마음에 들었을 때 모셔가라. 우리는,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지금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예, 미흡했죠. 미흡했고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제가 한 달 동안을 여기 청와대에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국방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예 많이 그때 뭐 저기 남북 그 육자회담이 저 워커힐 호텔에서 그 이루어졌는데 그 유해를 안고 남북 그 회담하는 그 장소에도 제가 막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북한 사람들 앞에서 그 북한 그 대표단이 온 데서 이게 바로 국군포로 유해라고 니네들이 아느냐. 왜 국군포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느냐. 있지 않느냐. 남한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포로들을 다 넘겨줬지만 왜 그렇죠. 북한에서는 8만 명의 포로가 있음에도 한 명도 없다고 또 그 말을 거지들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냐? 예, 그때 막 시위도 하고 납북자 그 모임하고 저희가 단체하고 합쳐가지고 그분이 최승용 그 대표님인가 그분하고 합쳐갖고 저희가 막 시위를 했어요. 시위했었고 그때 막 사진 국군포로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도 막 땅에다 헌병들이 막 패대기 쳐서 싹 깨지고. 예,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DNA 검사를 확인해 네, 국군 수도병원에서 했죠. 아. 아버지 뼈 한 마디, 네네네. 저희 사촌 오빠, 네네. 그다음에 제 위에 넷째 언니, 넷째 언니 해서 피 검사를 해갖고 합쳐서 했는데 99.9%가 임한동 씨 자녀로 나왔죠. 아, 네. 그러면은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지금 그 안장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이라 저기 대전 현충원으로 대전 동작동은 예. 자리가 없겠죠. 아 예, 대전 현충원에 네. 안장돼 있군요. 예. 아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정식으로 예. 그걸 받아들여줬네요. 인정을 그렇죠. 하고 예, 국군포로로 인정은 했습니다. 예. 아, 인정을 하고 네. 그 현충원에 네. 예, 지금 안장돼 있으니까 네. 아, 그 이후로 그러면은 어떤 그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사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자 씨도 또 좀 아까 우리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그 눈시울을 좀 붉히면서 이렇게 닦으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도 지금 국군 6.25 참전용사로서 어떤 그거 없어요. 예, 예. 참전용사는 전사자 국군 포로, 북한으로 이제 중간에 잡혀간 사람들, 그 다음에 부상자, 뭐 이렇게 팔 잘리고 생용사분들, 그 다음에 생존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 국군 포로분들을 가장 비참하게 사셨어요. 그래도 이제 생존자들은 남한에서 그래도 그냥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이 국군 포로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비참하게 사신 거 아니에요. 홀대받고. 남한에서도 이 국군 저기 6.25 참전용사 대우도 없고 이 나라는 이래요. 북한은 인민군으로 참선한 사람들 뭐 공부를 못해도 대학 나온 걸로 해주고 뭐 이렇다고 그러대. 근데 이 나라는 우리 뭐 학자분 한번 생존자들 안 줬어요. 다 혜택을 줘야 돼요. 사실은 이 국군 포로 이 자녀분들도 지금 자녀분들은 처음에 얼마 돈 주고 뭐 얼마 4천 얼마 줬어도 뭐 오는 과정에서 막 돈 다 쓰고 별로 혜택이 없어요.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럼 자녀분들만 가족은 110가구, 국군포로 아버지들이 오신 분은 8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혜택을 줘야 돼. 많지도 않은데요. 그죠? 세월호 지금 제주 4.3. 이게 무슨 저기 대한민국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 줄 돈을 6.25 참전용사들한테 대우를 해줘야죠. 이분들이 나라를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대우를 안 해주고 자녀들 혜택 없어요. 아무것도. 저희도 아버지 8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돈 1원 한 푼 안 받았어요. 전사자는 전사하셔서 못하고 다친 분은 다쳐서 못하고 생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 나라 지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나라가 워낙 60년대 뭐 그때 무렵은 워낙 가난하니까 상해용사도 대우 못 받고 그냥 동량으로 다니고 껌빨로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는 참전용사들이 대우를 받았어야 되는데 참전용사들은 대우 안 와주고 5.18 이 순사기꾼들 5.18이 무슨 민주화운동이에요? 김대중 네. 대통령 만들려고 한 거고. 네, 그 네. 가짜 유공자들이 엄청 네. 불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짜 유공자들에게 또 대우해 주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지금 강공서에 원래는 강공서에 이 6.25 참전용사 자녀들이 많이 근무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게. 대우를 혜택을 줘서. 네. 참전용사 자녀들은 혜택도 안 주고 이거 지금 완전히 호남 공기업이 완전히 관공서가 호남 뭐 공화국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막 60% 70% 다 전라도예요. 지금 영자 씨가 근무하는 그쪽도 마찬가지 사정이에요? 그렇죠. 지하철도 그래요. 거기도? 제가 지하철에 있었는데 몇 프로나 그 호남 사람들 60% 70%가 다 전라도예요. 호남 사람들이? 네, 그렇죠. 야, 너무 전라도 아니면 진급이 안 되고 너무 심각하네요. 네. 간부들이 거의 다 전라도예요. 그 듣자하니 그 방송계 쪽에도 뭐 문화방송 그렇죠. MBC 예, 예. 이쪽만 해도 뭐 간부급들이 다 호남 쪽 사람들이 예. 거의 다 차지하고 지하철 있다.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똑같아요. SNS에 소개가 되기도 예. 하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지하철에서 5.18 얘기하면은 사람 잡아먹어요. 막 소리 지르고 개 난리치고 징계 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영자 씨가 현재 2개월 정지 먹었어요. 지금 징계 받고 있는 예, 중이라 그랬죠? 예. 그거 얘기했다고. 그 내용을 민주노총 간첩노조라고 얘기했다고. 그 내용을 따로 조금 소개를 좀 예, 나중에 예, 좀 예. 시간이 있으면 예. 하기로 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 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예. 위태위태하다고 하는 예, 얘기가 예. 거기서 예. 6.25 나오는 거네요. 자녀들 예. 정말 이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 한국에 와서 혜택을 다 줘야 돼요. 몇 억씩 다 부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세월호 같은 거 6억 뭐 10억씩 주고 참전용사들은 겨우 4천 얼마 그것도 오면서 유해 뭐 봉환하면서 다 돈 쓰고 거의 뭐 없는 받지 못한 거나 다름없죠. 예. 그러면은 취업 같은 거 다 공기업 해주고 그렇죠. 해줘야죠. 네. 다 해줘야 돼요. 이 자녀들 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 빨치산이 다 점령했다고 봐야 돼요. 남한의 그 당시에 6.25 당시 빨치산이 있었는데 무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남한에 있는 남로당을 이용해서 남한을 적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무력으로 안 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이 남한에 있는 남로당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장 폭동 일으키고 민주화운동했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대한민국 유공자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강구서로 다 6.25 참전용사 자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를 이것들이 이 들어가서 노조 만들어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완전히 공기업이 민주노총 이 기업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것들이 아주 이것들은 회원 가입하러 다니면서 간부들 월급도 그냥 꼬박꼬박 막 8천만 원 9천만 원씩 받고. 그래요?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또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또 따로 네. 들어보기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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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네. 우리 이효카 여사님이 그러면 북한에서 태어나신 거네요? 네. 그럼 현재 지금 시운 몇이라고 그러셨죠? 시운 셋이요. 시운 셋. 네. 그러면은 북한에 있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저희 어릴 때 아버지 얘기는 고향에 가고 싶다고 예 그리고 내 고향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이고 우리 고향은 벼거장이라 통일되면 내 논이들 다 데리고 가서 고장에 가서 쌀밥을 시큰 먹이고 싶다고 늘 아버지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이상의 얘기는 못했죠. 왜냐하게 되면 남한 얘기를 북한에서 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늘 뭐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항상 고향을 그렸겠죠. 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살았고 저희는 사실 어릴 때 나는 지금도 그래요. 제 인생에서 인생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북한에서의 기억은 저는 다 지우고 싶어요. 왜냐하게 되면요. 북한에서의
그 어릴 때 저희들이 생활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엄마도 저희 엄마는 8살에 고아가 되어갖고 아버지를 18살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9년 차인데 그때는 엄마가 철이 없었다 보니까 아버지가 남한 사람이라도 뭐 이 정도로 정부에서 이렇게 뭐 감시받고 뭐 이런 포로인지 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자녀들 낳고 살면서 어느 순간 어머니 그 형제분들이 저희 이모들이죠. 이모고 외삼촌이고 엄마가 오는 거를 꺼려하고 저희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남한 분대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탄광에서 폐결핵이 와갖고 난중에 무상강산 갔다가 무상강산에서 또 거기서도 아파갖고 부령군의 산림설계사업소라고 이름은 간판은 그럴싸해요. 근데 실질은 이게 뭐냐 하게 되면요, 그 아버지가 포로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 감시하느라고 아버지를 부령군 최은리란데 거기 그 장애인 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하고 둘이 거기 가서 그 산림설계 원목을 지키는 일이에요. 집에 못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감시받으면서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생활청화해요. 자기 비판, 뭐 남의 비판은 뭐 남을 보지 못했으면 비판할 게 없고 오로지 뭐 자기 비판이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한 게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아버지 얘기가 그냥 그래서 잘못했. 우리 아버지는 늘 술 한잔 먹으면 울고, 아버지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하늘을 쳐다 못 봤어요. 땅을 계속 내려다보고,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뭘 잘못했을까요? 6.25 전쟁에 나간 게 그게 잘못했다는 그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뭘 아버지가 죽을지를 그렇게 많이 져서, 자식들한테도 늘 미안하고 죄송하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회사가도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다. 예. 난 아버지를 살면서 제가 21살에 탈북을 했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지금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게 되면 희미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쌀 가지려 내려와요. 식량 가지려. 잘 못 봐서 많이 못 봐서. 네. 식량 가지려 내려와요. 네. 내려오게 되면 내려와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보니까 라디오를 하는 그때는 그 북한하고 중국이 무역이 한창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예요. 라디오를 하는 거 엄마가 싸다 줬는데 거기서 KBS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KBS 방송이 그 시대 만평이라고 그 전두환 씨하고 이순자 씨 그 만평하는 그런 게 나오면 아버지는 그걸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 듣고 남한의 소식을 엄청 듣고 싶어 했겠죠. 그렇지만 뭐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남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들을 수가 없죠.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서 사실 저는 30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그때까지도 철이 없었죠. 제가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물음이 나를 데리려 시커먼 차에 그 정장복을 입은 국정원이죠. 지금 생각하면 국정원이에요. 그런 분들이 네 분이 왔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내가 철이 없었는지 제일 먼저 물은 게 저 국군포로 가족인데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영웅인데 저기 조사 끝나면 저희 보상을 주나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문제고 국군 포로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사실 살아 돌아온 그 생한 포로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줬어요. 네. 보상을 줬는데 이 보상도 정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줘서 다 사기당하고, 다 사기당하고, 그분들이 노후를 즐겁게 보내야 될 그 나이에, 지금 90이 넘은 나이에 정부에서 생계수급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국군 포로에 대한.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연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설립 허가를 국군포로 가족들한테 설립 허가를 내준 단체가 있어요. 단체? 예. 사단법인이며 비영리 단체인 6.25 국군포로 가족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회원들이 다
국군포로 자녀이고 DNA 검사를 걸쳐서 아버지 자녀로 인정된 사람들만 그 꾸려진 단체예요. 그럼 이 단체의 목적은 살아 돌아온 생한 포로나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정착을 잘 하라고 예 설립 허가를 내준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2008년도에 설립 허가를 받아갖고 지금까지 15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설립 허가는 국방부에서 내줬지만 국방부가 이 단체에 대해서 아주 소홀합니다. 예. 원래 설립 허가를 내주게 되면 1년에 두 번은 정기총회가 이루어지고 정기총회에는 분명히 국방부 주무부처인 군비통제과가 나와서 예, 주무관청이 나와서 단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 감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 단체는 엉망진창이고 또 이 단체로 역대 그 대표들이 지금 대표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대표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 단체가 지금 이름만 6.25 국군포로 뭐 가족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런 단체가 그 수많은 비리와 횡령과 다 얼룩져 있는데도 왜 이걸 정부에서 세상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단법인이 있어도 사단법인이 이사가 이사 역할도 못하고 총무가 총무 역할도 못하고 후원금과 후원물자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자기네끼리 알아서 다 나눠가지는 이런 마구잡이 이런 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범죄단체인데 범죄자예요. 예, 범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나 몰라라. 예, 전혀 관심 자체를 두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이효카 여사님도 어떤 피해를 입은 게 있는 건가 보죠? 피해를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는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예, 이만동이라는 세 글자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저희 같은 회원들이 없으면 어디서 후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국군포로 이만동 씨 자녀, 다섯 자녀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어요. 저희가 오형제입니다. 예. 다섯 자녀가 왔어요? 한국에? 네. 다 왔어요? 일남, 오녀에 제 남동생만 못 오고 다섯 자녀가 다 와서 다 지금 충북 청주 영암동에서 다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이 동안도 정말 우리는 이 다섯 자매가 왔어도 그 다섯 자매가 다 결혼했으면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세, 3세가 왔는데도 정부에서 한 번도 우리는 물 한 병 사 먹을 돈을 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도 명절 때 되게 되면 솔직히 명절 때 되면 저희가 고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고향이고 아버지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 당연히 하다못해 명절에 조그마한 거라도 성의를 표시해서 명절을 잘 보내세요. 뭐 이런 문안 인사라도 있고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대기업도 예. 우리나라 대기업도 진짜 저기 6.25 참전용사에 대한 이런 국군포로 이런 데다가 대기업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좀 대기업에서 해줘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이런 국군포로의 자녀들이나 6.25 참전용사 이분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독립운동 이 순사기꾼들 이것들한테는 이것들은 아주 선택까지 받아요. 독립운동 다 사기예요. 단 한 명 대택 주면 안 돼요. 저희는 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국군포로에 대한 그분들이 그 국회에서 개정한 6.25 국군포로 그에 대한 예외에 대한 그 저기 입법 예고 그 통과된 걸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 국군포로 자네들은 무슨 혜택 무슨 혜택 무슨 혜택 가 뭐 1, 2, 3, 4 가나다라 뭐 그런 순서로 쭉 나열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네들이 뭐 혜택 받은 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솔직히 저희는 이북에서도 출신 성분이 걸려서 대학도 못 나 저희가 뭐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뭐 남보다 뭐 못 났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분이 저희 아버지가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기 때문에 포로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대학교도 못 가고 학교에서도 늘 대학교도 못 가요? 아니 대학교는 저는 꿈도 못 가고 못 꾸고 저희 동생은 군인을 갔는데 어떤 군인을 갔냐 하게 되면요 여기는 그냥 육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서는 육군을 가지다가 삽자로 부대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삽자로 부대라는 거는 돌아가면 건설판 여기를 말하면 노가다죠. 아, 노가다. 예, 군복만 입었지 군인일 뿐이지
돌아가며 건설하는 건설판, 예, 노가다예요. 건설, 노가다를 예, 시키네.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국군포로 자녀들은 예. 그냥 군대 가도 노동판에 예. 노. 아, 그렇죠. 군인도 못 갈 뿐더러 어쩌다 군인을 가도 그런 데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못 갈 뿐더러 저희는 사회에서도 고립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덜격대로 나갑니다. 예, 덜격대라는 게 한경북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덜격대라고 있는데 사실 덜격대는 아주 마구잡이 판이에요. 법도 없고 예, 여기는 뭐 그냥 저들이 말하면 지휘자가 말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런 마구잡이 판에 가서 덜격대 생활을 하는데 여자가 그런 건설판에 가게 되면 그게 여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마구잡이 판에 가서 저는 살다가 결국은 그것도 마감을 못 짓고 탈북을 했는데 그 사회를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냥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군포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고요. 솔직히 지금 단편적인 얘기로 얘기하려면 국군포로 자녀들 국회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비례대표가 탈북자는 비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탈북자가 북에서 자 상위 1% 예. 1% 엘리트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근데 그 사람 나라에 와서 또 남한에 와서도 또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또 이 사람 북한에서 당신 엘리트의 정보를 좀 갖고 있네. 당신 와서 대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대우를 공공기관에 국군포로 자녀가 단 한 명도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저희가 뭐 공부를 못하거나 저희가 뭐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정부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진짜 울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단체가 예, 네. 국군 포로들을 위한다는 그 단체가 네. 무슨 뭐 횡령도 하고 뭐 그,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 일대 대표가 이현순 씨고 사무국장이 박미혁 씨예요. 근데 이분들이 2008년도에 단체를 설립 허가를 내갖고 이렇게 단체를 운영할 때 2009년도에 국군 포로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세 분이 입국을 했는데 나라에서 이 어르신들을 당신들 그동안 고생했다고 고생한 대가로 제일 작게 타신 분이 5억을 타고 많이 타신 분은 7억 넘어 탔어요. 근데 이 단체가 이 어르신들이 돈을 몽땅 사기친 거예요. 예. 그래요? 예, 몽땅 사기쳤어요. 사기쳐서 사기도 거저 친 게 아니라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국군포로 6.25 국군포 제일 처음에 이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조기 정착 그 교육을 국방부가 인권센터라는 그 사단법인이 있어요.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이 아버지들이 교육을 위임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6.25 국군포로 가족회가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그 조기정착 교육을 위임받았어요. 그 위임받아갖고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들은 사실 북한에서도 뭐 배운 것도 없고 포로 생활만 계속하다 보니까 인간난 삶을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뭐 통장이 있으니 운행을 돈이 있으니 운행을 가봤겠어요. 전에 그런 것도 몰라요. 모르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운행도 어르신들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운행에 가서 통장도 같이 만들고 카드도 같이 만들고 예 어르신들이 그때 넘어온 어르신들이 나이가 다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이란 게 뭐 불모도 뻔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국군포로 자녀니까 믿었겠죠. 이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통장을 예 개설도 하고 따라다니며 예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청량리에 그때 당시 청량리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로 이 어르신들로 오라고 하더래요. 계속 갔대요. 가니까 거기에 이미 먼저 그 입국해서 보상을 받은 유용복이라는 어르신이 이 어르신들을 다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 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당신들 노동당에도 가입하고 김일성 장군이 노래도 부르고 당신들 이거 내가 국방부에 가서 말하게 되면 당신들 보상 받을 것 같아. 막 이러면 막 위협하니까. 그리고 이 그
국군포로 가족회의 이 지금 대표와 네. 사무국장이 똑같이 옆에서 네. 막 위협하고 하니까 네. 어르신들이 너무 놀라갖고 네. 예, 자기들이 이게 국방부에 네. 이게 얘기 들어가면 보상을 못 받을까봐 겁나서 그래 얼마씩 내면 돼? 하니까 2천만 원씩은 내야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여기 지금 한 분은 살아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강희열 어르신이라고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강동무 돈 내겠어 안 내겠어 막 위협하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 옆에 지금 돌아가신 분은 이무열인가 뭔가 그분은 알겠수다 내가 보상을 받으면 절반을 내가 쓰다 하니까 대수다 하고 또 이 옆에 어르신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날에 또 부르더래요. 또 불러갖고 얼마를 내겠어요? 2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위험하니까 어르신 2천 내면 돼요? 아 그럼요 2천 내면 돼요? 하니까 알았수다 2천 내가 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했는데 얘기만 했지 않아요. 그 다음날에 천만이 빠지고 5천만이 빠지고 정부에서 통장에다가 1억을 1억 꼬리표 조금 달리게 돈을 일시금으로 여졌는데 그 돈이 그저 줄줄이 내 통장 마냥 자동으로 다 빠져나가. 다 빠져.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래. 다 해서 돈을.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때까지 어르신들이 돈 달라, 돈 달라. 어떤 어르신은 병석에서 돈이 없어갖고 내 돈 달라고, 내 돈 달라고 소리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래요. 다른 거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자 단체가 한 100개 단체가 있대요. 예, 와서 보게 되면 뭐 횡령과 비리와 무슨 게 많겠죠. 나는 그걸 다 개의치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국군포로 자녀지 않습니까? 국군포로들이 돌아왔으면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분들도 내 아버지와 마찬가지인 분들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니네들이 어떤 짓을 다 해도 이해가 된다.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아버지들이 정부에서 그 5-60년 동안 당신이 받은 그 고통을 보상해줬지 않아요. 걸 가져다 사기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알고 있었대요. 주무관청이. 알고 있었으면 맞아야 되잖아요. 돈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아버지들이 국방부에다도 굴 만장같이 그때 당시 썼대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기당했다. 한 사람당 어떻게 사기당했다. 국방부에다 썼는데 국방부에서 다 덮었다는 거죠. 예, 다 덮었대요. 말 못하게 했대요. 예, 그래서 아버지들이 말을 못하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흘러갖고 대표들이 그 단체 대표들도 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몇 개월 하다가 또 이 사람 몇 개월 전에끼리 막 싸워서 끌어내려갖고 또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 또 막 비리를 저질러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끌어내려 아주 난투국이죠. 그렇게 싸워갖고 예 해서 단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저나 우리 언니들은 여기 또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 대부분이 국군포로 가족들은요 단체가 잘 해주겠거니 우리 회원명부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자꾸 떼달래요. 1년에 6번 7번씩 떼달래요. 그러면 다 떼졌어요. 왜? 단체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저도 이제는 대한민국에 20년 넘어서 예, 13년 동안 이제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이제 뭐 나이 50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 저도 기반이 닦아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는 아버지 명예입니다. 아버지 명예를 저희 아버지 명예인 직은 뭐겠습니까? 보상이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그동안 5-60년 동안 군복무 기간에 이 보상에 대한 거 해달라. 예, 정부에 이제는 얘기를 하려고 예, 작년에 6월 달에 제가 현충일 날에 저기 대통령님이 예 윤석열 대통령님이 연설하는 그 현충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국방부에서 초대해줘서 예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게 되면요. 6.25 하면 자 6.25 전쟁에 뭐
남들이 총 쏠 때 국군 포로는 총 안 쏘고 그 사람 총 쏘는 거 지켜봤나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게 총을 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까지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족연금을 다 타고 있어요. 한 달에 170, 180씩.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서 돌아가셨다. 죽은 사람은 보상이 없다. 이게 지금 정부 대답입니다. 예. 아, 죽은 분은 생존자들도 예. 없어. 생존자들 없어요. 보상이 아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국군포로가 살아 돌아온 분들은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죠. 왜 국군포로들은 보상이 없느냐? 죽어서 돌아왔어도 이 나라 위해서 죽어서 싸우다가 북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 예. 북에서 이 사람이 살았는데 당신들이 일갈로 6.25 전쟁 당시 당신들이 53년도에 일갈로 전사 처리를 했지 않냐. 산 사람 가져다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놨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넘어오매 또 살아 돌아온 국군포로들이 주문에 의해서 아 국군포로가 북이 엄청 많구나. 대다수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구나.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치. 지금 나몰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 단체가 이렇게 아주 여기저기서 이 사단법인이며 비영리인 이 단체는 나라의 세금도 한 푼도 안 냅니다. 빵원입니다. 예. 네. 마음대로 후원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 가족들한테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베풀고 나머지가 있으면 나보다 불우한 사람들, 네. 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썼던 사람들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지금 정부로부터 보상은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넘어왔을 때 정부에서 저희가 투쟁을 아버지 유해를 제가 모셔갖고 한 달 넘게 투쟁해서 그 이후에 국군포로 법이란 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가 시위를 하면서 그때 국군포로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돼갖고 자녀들한테 자녀 위로금, 예, 가족 위로금으로 4,790만 원을 받았죠. 그거 한 번? 한번 받았고 또 유해가 넘어온 사람들, 예, 유해가 넘어온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정부 때 저희가 사실 뭐 아버지 유해를 북에서부터 남한까지 모셔자면 돈이 3천만 원 홀로 모여. 근데 정부에서 예, 네, 정부에서 국방부가 저희한테 협상하려고 서류를 갖고 나왔는데 대통령용으로 정했는데 최고가 1,500만 원이에요. 네. 1,500만 원에서도 1,000만 원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협상이 들어왔어요. 난 손 버저덕 쳐들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 1,000만이 뇌를 들어서 물론 당신한테 욕은 안 한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업무 중에 왔으니까 그 욕은 다 감수하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욕하겠습니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셔도 당신이 돈 1,000만 받으라면 당신 받겠어요? 이게 그렇지. 뭐 하는 짓이냐? 유해가 북에서 남한까지 넘어오는데 돈 1,000만이 돈이냐? 대한민국에서 예. 북에서 브루커한테 돈 주고 이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1,000만이 꼼값입니다. 예. 근데 내 아버지가 그래 돈 1,000만 원에 지금 유해 비용을 1,000만 원을 하겠다. 안 된다. 대통령용으로 정한 이것도 사실은 불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500 한 푼도 깎지 말고 세금도 내지 마세요. 내지 말고 다 주세요. 1,500 다 받았어요. 이제 그걸로 끝이 그걸로 끝났죠. 난 상태였고 예. 그 이후에 단체가 좀 소송도 하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역할 전혀 못하고 계속 서로 싸우고 서로 단체가 네 언론이 내 언론이 또 뭐 그런 후원금이 들어오고 후원 문자가 들어오면 그거 지금 서로가 비리를 저지르기 바쁘다면 제가 지금 소송을 건 것도 바로 김기수 변호사님한테 지금 소송을 지금 위임한 것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오늘 만나시 그 단체의 비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제가 지금 이 비리에 대해서 알고 그 우리 단체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저희를 가입시켜줘갖고 저와 순희 씨를 가입시켜줘갖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별의별 욕들이 다 나와 있고 아 이게 뭐냐 내가 기대했던 단체가 아니네. 그래서 제가 현재 대표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 해갖고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보니까 대표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품격도 없고 아주 마구잡이고 서류 이게 사실 사단법인이면 비영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이게 잘 되면. 근데 이런 단체가 서류 한 개도 없어요. 네. 서류 한 개도 없고 서로 지금 그 전 대표와 지금 현재 대표가 서로 가처분 정지를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지켜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당신 물러나세요. 조용히 내려앉으세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15년 동안 우리가 바라고 바랬던 숙제를 풀지 못했지 않냐. 그러면 나는 이제는 내 남은 숙제가 나는 아버지 문제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난 나설 테니까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 나설 테니까 대표로서의 품격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내려오세요. 지금 정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독립유공자들, 2세, 3세까지 정부에서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국군 포로만 이걸 못하고 있느냐? 난 하고 싶다. 당신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가처분 정지로, 그리고 업무대행, 예, 제가 대행으로 대표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것까지 제가 지금 소송을 다 했죠. 예, 그걸 지금. 아,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그 내용들이 네. 세상에 좀 그 단체에 대한 어떤 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까? 알려진 적이 없죠. 알려진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전에 대표들이 조금 뭐 알려지려고 그 저희 가날이 남대문 경찰이 저희 가날입니다. 거기다가 대표에 대한 비리와 예, 횡령에 대한 걸 여러 번 소송을 걸었는데도 계속 그 형사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상하게 아하. 다 증거 불충분으로 아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 무혐의로. 대표들이 진짜 이 포로 국군 포로 자녀들인지 아니면 그냥 탈북자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죠?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한 게 뭐냐게 되면요. 저희 때가 초창기에 저희가 넘어올 진짜. 때는 국군 포로 그 유해에 대한 거 유해를 저희는 직접적으로 넘어왔으니까 국군 수도병원 서울 국군 수도병원에서 저희는 아버지 또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리를 한마디로 잘랐어요. 예, 잘라갖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언니와 사촌 오빠가 여기 계셔갖고 이렇게 해서 DNA로 저희 아버지 자녀라는 걸 인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넘어왔지만 자녀들이 넘어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친인척과 DNA 검사해서 한 분들도 있고 다음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이상한 거는 인후보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인후보증이라는 거는 이거는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이 사람이 옆집에 아버지가 국군포로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 국방부에서 인정해서 그 유족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가족 지원금을 4,790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떠한 사람이 그게 아마 들켰나 봐요. 국군포로 가족이 아닌데 그 돈을 국군포로 자녀로.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이후부터 또 다시 DNA 검사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나왔다. 그렇죠. DNA 검사를 해야지. 네. 인후보정으로 그렇게. 국방부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죠. 예, 국방부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그리고 국방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뭐 5.18 문제에 대해서도 네. 또 예, 그게 그래,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많이 있고. 그럼요. 땅굴 문제도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국방부가 되게 나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리고 국군포로라는 거는 포로가 돼서 지금 현재 지금 군복을 벗지 못했지만은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가난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군비통제과 비학생정책과라는 거는 현역 군인들, 현재 현역 군인들이 가난 그,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왜 군비통제과, 이 군비통제과가 옛날에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예, 군비통제과가 국군포로들을 관리 감독하는 걸로 지금 됐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군포로를 왜 저기 군비통제과가 관리하느냐 원래 그 국군포로에 대한 거는 보훈처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보훈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정부에 대한 걸 저는 진짜 작년에 한 6개월 동안을 제가 서울을 매일매일 출근했습니다. 청주에서 매일 출근하면서 매일 그 길가에서 거의 뭐 세월을 다 보냈죠. 예, 이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많이 걸음을 했는데 보게 되면요. 정부 기관들에서 만나려고 하게 되면 걔는 안 만납니다. 저희는 단체를 만납니다. 단체 대표를 만날 겁니다. 근데 단체 대표가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가게 되면요. 가서 우리 목적이
어느 날은 정부에 머리를 들여서 통일부 장관을 만납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납니다. 하면 국방부 장관이면 뭐겠습니까? 우리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군포로 자녀고 우리 국군포로 가족들은 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앉아서 뭐 아버지가 뭐 시계 총살되고 뭐 어쩌고 아니 왜 그렇게 두서없는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지. 얘기를 나는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아버지 얘기 국군포로 얘기 하면 나는 난 얘기를 그걸 안 씁니다. 안 쓰고 난 내 입에서 막 나옵니다. 예. 가슴에 쌓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왜 그걸 어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오신 자료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 이걸 제가 작년에 제가 육군본부 국방부에 저기 아버지 서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국방부가 그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육군본부가 예, 국방부에서 저희가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육군본부에서 서류를 떼주더라고요. 근데 이 서류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서류고요. 제가 아버지가 국군포로가 국군포로 저희 아버지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정부에서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지 예, 제가 이걸 열람을 좀 해봤어요. 예. 이거는 국방부에 그동안 제가 국방부에다가 한 저희 아버지 하고 저희 자네들이 DNA 검사한 감정서예요. DNA 감정서. 아, 예. 예, 제가 이거 예 그러고 이 서류는 저희 아버지 제적등본입니다. 예, 이거는 제적등본이고요.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거 병적 병무청에 가서 증명서. 예 병력 증명서 제가 떼봤습니다. 군번 예 아버지 군번이 있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 전투 기록부인데요. 이 전투 기록부도 제가 네 번을 신청해서 네 번 만에 이게 지금 왔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는 전투에서 기록을 한 번 세웠다고 예,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의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요. 화랑무공훈장이요? 네.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알기에는 그 공문 한 개에 그러니까 공문 한 개에 훈장이 한 개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전투기록부를 찾아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문을 세 건을 세웠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세 개 하나를 네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게 되면요. 전투 기록부를 제가 육군본부에다 얘기해 보니까 육군본부에서 하는 얘기가 전투 기록부가 6.25 전쟁 때 많이 소실됐대요. 이게 그럼 소실되었으면 군인이 전투에 나갔는데 기록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되죠.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연구소가 있다고 하네요. 거기서 박사님들이 예, 이걸 연구를 한대요. 예, 해갖고 그 어느 부대에서 그 사람이 이 전쟁 순위 기념관에 가게 되면 거기 아버지 군번만 누르면 아버지가 몇 사단 몇 년대 어디에서 전투했다 이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군포로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육사단에 계셨네. 아버지. 네, 예. 아버지가 원래는 육사단이 아니고요, 예. 수도사단에 있었습니다. 아, 수도사단에 있다가 육사단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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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참 하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는데 지금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나중에 시간을 한번 내서 어떤 그 경과 상태라든지 상황을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한번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네네네. 기꺼이 저는 언제든지 이런 인터뷰를 하면 기꺼이 제가 동참해서 예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우리 국군포로 알리는 문제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러한 어떤 그 국군포로 가족들, 국군포로들에 대한 어떤 예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뭐 이념 전쟁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 국군포로 문제는 우리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또 세상에 알려지는 또 네. 계기가 되고 또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음지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예, 그 드러나서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 우리 그 이옥하 여사님이 예, 국군 문제에 대한 국군 포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비참해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인터뷰를 해 주셨어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로운 나라, 예, 참으로 자랑스러운 미국처럼, 예, 미국은 국군에 대한 예우를 엄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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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웃기는 게, 네. 참전용사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도 없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 무슨 뭐 돕기 한다고 그러고, 아, 그럴 돈 가지고 참전용사들 자녀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참전용사들이 그 당시 나라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김일성 나라 됐으면.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매듭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쟁의 아픔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과 북이 지금 갈라진 지도 올해가 74년 되죠. 작년에 73년이 되었으니까 올해가 74년이 되죠. 지금 남과 북은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지금도 미사일을 쏴 올리며 지금도 전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전쟁이 일어났으면 여기에 수많은 자녀들이 군인을 또 총을 메고 나가야 됩니다. 국군 포로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비하게 역사 속에 사라진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보내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대한민국에서는 6.25 하면 국군 포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꼭 이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들이 아픔을 대물림 되지 않게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아픔을 씻어주십시오. 저희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두 분 또 시간을 내주셔서 예, 그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